A lot of people ask me why Korea. Why, of all places in the world, why did I choose Korea? 미국인 메간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거주 중입니다. 그녀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미국의 집 근처에 있던 카페가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한국식 카페였거든요. 이곳을 드나들며 오너인 한국인들과 친해진 그녀는 한국에 대해 알게 됐고 더할 나위 없이 친절한 한국인들의 태도에 호감을 느끼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추천을 받아 한국 드라마를 넷플릭스에서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당시 메가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틀어박혀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고 친구나 가족도 그다지 만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드라마가 위안이 됐다고 합니다. 이국적인 풍경에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풍경이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았다고 하는데요. 이를 계기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외국인들과 비슷한 사연 같은데요. 메간에게 왜 한국에 오게 됐냐 묻자 의외의 답이 돌아옵니다. 바로 한국어 때문이라는 대답이었죠. Like everyone says there's one language that is their love language, and for me it is Korean. When I hear people speak Korean, it is just wow, it's so beautiful. I just love the way it's. 운이 좋게도 같은 연기학원에 다니던 한국인 친구의 동생이 한국어 교사였고 메가는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 주말에는 한식당까지 방문할 정도로 한국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하는데요. 메간이 미국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한결같이 친절하고 다정해 한국에 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한국행 항공권을 끊고 서울로 이주한 메간. 지난 2년간 그녀가 경험한 한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과연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환상적이고 재미난 일만 있었을까요? 사실 2020년은 팬데믹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꽁꽁 얼어붙었던 시기였죠. 메간 역시 2주 초기에는 친구를 만들기 어려웠고 밖에 나가도 마땅히 할 게 없어 외로웠던 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만큼 안전한 곳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안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팬데믹이 조금 사그라들자 진짜 한국의 매력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밤늦게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다거나 조깅을 하는 것에서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제일처럼 나서서 도와주는 한국인들에게도 크게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국인들의 배려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배어있는 것 같다며 감탄합니다. 미국에서는 상대가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말을 느리게 혹은 또박또박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메간이 만난 대부분의 한국인은 그녀의 한국어가 서툴다는 것을 알고 이런 배려를 먼저 해줬다고 합니다. 덕분에 미국에서 제자리 걸음이던 한국어 실력도 크게 늘었습니다. 낯선 이들에게도 주눅들지 않고 한국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한국인 친구들도 제법 사귀어 영화를 함께 보러 가거나 카페나 식당에도 다닌다고 하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묻자 메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크게 다친 적이 있었는데 길 가던 낯선 이들이 다가와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병원까지 데려다 줬다고요. 메가는 미국인들이 타인에게 호의적이고 친절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인들은 친절함을 넘어선 그 무엇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한국인의 정서에 깊이 깃든 정이라는 감정이죠. 메가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친절을 베푼 한국인들 덕분에 한국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게 됐고 가능한 오래오래 한국에서 거주하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메간뿐만이 아닙니다. 레딧에 올라온 글을 보면 한국인의 정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감동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낯선 사람의 호의 중 최고라고 생각하는 걸 공유해보자라는 글에는 무려 170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는데요. 이 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서울역에서 나는 계단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어. 캐리어를 두 개나 들고 올라가야 했거든. 근데 옆을 지나던 한 친절한 신사분이 아무 말 없이 내게 손을 내밀더라고.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는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며 내 가방을 뺏어 들더니 위까지 운반해 주신 거 있지? 다른 나라였다면 정말 기겁했을 거야. 짐을 들어주는 순간 팁을 줘야 한다거나 도난 위험이 있을 테니까. 그러나 그 친절한 신사분은 순전히 나를 돕기 위해 그런 선행을 하셨어.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한국인들이야. 당시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었습니다. 아픈 데가 있어 병원에 가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산은 없고 병원 예약 시간은 다가오고 어쩔 수 없이 비를 맞고 걸어가는데 누군가 곁에 다가왔습니다. 우산을 든 할머니셨죠. 그녀는 말없이 병원까지 저와 함께 걸으며 우산을 씌워주셨습니다. 해외에서 처음으로 병원에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은 친절한 할머니 덕분에 편해졌고 지금도 외롭고 힘들 때면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대구 근처의 가야산을 등산한 후에 반대편으로 내려왔는데 버스가 하나도 없었어. 어찌할 줄 몰라서 조금 걷다 보니 건설 공사 현장의 인부들이 버스에 타고 있더라고. 대구로 가는 거냐고 물었지. 근데 날 힐끗 보더니 타도 된다고 하더라고. 버스에 타자마자 아저씨들이 나에게 준 게 뭔지 알아? 음료랑 간식이야. 그것도 엄청 많이. 그때가 내가 한국에서 가장 환영받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 내가 몇 년 전 고향 서우릉 주위를 걷고 있을 때 나를 김밥천국에 데려가서 돌솥 비빔밥을 사주고 영어로 무료 역사 교육을 해주신 한국인 할아버지를 절대 잊지 못할 거야. 한국에 온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어학원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한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와서 손짓으로 안 되라고 말하며 제게 따라오라고 손짓을 했죠. 무슨 영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일단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영어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 속에 어디론가 향했죠. 그녀가 절 이끌고 간 곳은 다름 아닌 경찰서였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버스가 더 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서 영어를 할 줄 아는 경찰을 찾아간 거였죠. 경찰의 인내를 받아 근처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탄 저는 학원에 도착할 때까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른 버스를 탔으니까요. 20분 후 학원 앞에 내린 저는 순간 먹해졌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절 돕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한 한국인들의 정이 믿기 힘들 만큼 고마워서였죠. 한국에서 3년 동안 유명한 회사에서 일했는데 내 상사는 내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마다 용돈을 줬어. 부모님에게 줄 선물을 사라고 말이야. 심지어는 미국 달러로 바꿔와서 주더라고. 많은 사람이 한국 기업 문화가 좋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난 전혀 그렇지 않았어. 이처럼 한국에 이주한 외국인들은 대부분 한국 생활에 만족감을 표하며 오래 거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초반에는 2, 3년 한국에 머물 계획을 하던 이들조차 아예 이민까지 계획하기도 하고요. 한국의 편리한 인프라와 한국인들의 정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팬데믹이 풀려 해외 이동이 자유로워진 요즘 한국인과 관련된 또 어떤 훈훈한 미담이 들려올지 기다려집니다.